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 다시 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 아이요, 제이드스타 금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 중간 정도에 낑겨 넣었는데 구독자님들이 건너뛰기 하다가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오늘은 정면에 도전합니다. 여유 세상에. 제가 정말로 어떤 얼마나 아이를 25만 원의 종자로 드렸냐면, 자, 갑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요 정도 뿌리 내리지 않은 아이를 25만 원 종자를 드렸습니다. 언제? 횟수로 24개 4개월 전. 예, 몇 년은 내가 계산을 못 합니다. 24개월 전에 뿌리 내리지 않은 엄마 몸에서 딱 자른 아이가 2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종자로 들여와서 적심을 해서, 야는 또 생얼도 잘 나와요. 생얼도. 자, 이 아이 제이드스타금 역대급 할인합니다. 아유, 더 좋지. 세일하는데. 자, 요렇게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큽니다. 횟수로 제가 겨울 두번 나면 내가 원하는 크기가 된다 그랬죠? 자, 얼마예요? 2만 원짜리가 만 원입니다. 아이고, 제이드스타 그럼 2만 원에 팔아도 제가 볼 때는 능이 싸요, 싸요, 싸요. 어머, 안 그래? 만 원인데 이 정도 뿌리가 지금 내렸어요. 제가 종자포트에서 물론 옮기긴 했어요. 살짝 뿌리를, 어머, 들어볼 수 있나? 어쨌든 제가,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해요. 다 똑같이 제이드스타 이제 그만 사봐. 금을 사, 금을 한 번만 키워봐야지. 그죠? 뿌리 내려온 아이, 뿌리 내린 아이가 2만 원짜리 2만 원, 2만 원. 자, 어떻게 키워요? 겨울 두 번, 24개월 두 돌까지만 키워보시면 짠짠짠짠짠. 아이고, 저 화분요? 도엔도 화분입니다. 36,000원짜리 화분에. 이 아이 얼마냐고요? 구매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늘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역대급 할인율을 자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짜자잔짠짠짠짠짠. 자, 이 아이요. 해피라고 합니다. 이름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떼글떼글하다야. 참 이쁘다야. 자, 해피 군생. 얘는 2만 5천. 어머, 세상에, 만 원에서 또훅 갔네. 기다려봐요. 만 원짜리도 많아요. 자, 해피, 해피. 아이고, 이름만 들어도 이런 거지. 나가, 해피 보러 가야지. 베란다에. 이러면 벌써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름을 참잘 지었네. 그려. 해피. 와, 외두도 있는데 외두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군생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외두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옮겨두를. 자, 해피, 해피. 아이고, 제가 그 아이 이름이 걔하고 너무 똑같다. 그래, 똑같다, 비슷하다 이름 쓰면 안 돼요. 땡. 자, 그다음에 제 짜자잔 짠짠짠. 자,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이요. 요렇게 멋진 아이. 가격이요, 만 원. 아, 세상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전쟁이 마치 검은 블랙 라인 중에 대빵 같아요. 아, 적심 대빵 다 남다요? 사랑과 전쟁 만 원입니다. 만 원. 어휴, 세상에. 참, 진짜. 어쩌면 이렇게 색감이 예술일. 다크호스? 다크호스? 아유, 사랑과 전쟁이라니까. 만 원입니다. 만 원. 자, 블랙 라인 여기, 블랙 위, 블랙, 여기, 블랙 라인 한번더 갈게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요 아이 정말 예쁜 아이, 수에노라고 합니다. 아, 굳혀졌다. 색감이 예술이다. 제가 비슷한 아이가 여럿 있지만 수에노라고 해서 참 얘는 이쁘죠? 수에노 가격 25,000원. 자, 가격 갑니다. 25,000원, 2만 원. 어머, 진짜 이쁘다. 그죠? 자, 수에노 가격 25,000원. 짠짠짠짠짠짠짠. 이쁘죠? 이쁘죠? 자, 수에노. 저는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20cm 정도로 분갈아서, 어우,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어요. 색감이 정말 예뻐요. 자, 수에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피치민트. 얘도 구독자님들이, 어머, 세상에, 흥했던 아이예요. 얼만큼 예쁜지, 이 아이를 제가 종자방에서 털어왔습니다. 왜? 판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저도 농사를 짓지만 하나씩 떼서 만약에 3,000원, 5,000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가 지금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000원짜리면 만약에 10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 되잖아요. 농가는 이렇게 적심을 해서 군생을 추라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그러면 10개를 팔면 3만 원이고, 야 하나를 팔면 2만 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군생, 완전체의 군생을 구매하시는 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군생체가 만드는 아이도 가볼게요. 아, 피치민트 2만 원 괜찮네. 아, 색감이 이렇게 간다니까. 그리고 얘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남아있는 물을 최대한 아가한테 더 주고 이렇게 하엽이 갈때 내가 손으로 뗐을 때똑 떨어질 때 떼야 돼요. 억지로 떼면은 아가야가 딸려 나옵니다. 피치민트 가격 2만 원.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크리스티 뷰티 없는 사람이 간첩이에요. 아, 제가 페리도트 하면서 없는 사람 간첩이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으로 크리스티 뷰티는 매장에 오시면 누구나 찾아요. 그랬더니 구독자님들이, 아, 10만 원짜리 말고, 아, 이거 3만 원, 3만 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 아이고, 지난해 영상에는 12,000원짜리 하더만 뭐또 올랐냐, 땡! 자, 보세요. 12,000원짜리하고 3만 원짜리하고. 그럼 그렇지. 아무렴, 아무렴. 아무렴. 자, 크기 비교하셔요. 아, 층수는 같다고요? 아, 그러면 12,000원 하셔요. 12,000원은 이두도 많고, 이렇게 이두도 많아요. 이두. 이두도 많아요. 이게 12,000원짜리. 포트가 7.5cm 포트. 포트가 7.5cm, 7.5cm 포트. 아이고, 너 가야지. 너 출연 한번 할래? 어쩜 좋아. 짱짱짱짱. 저 우리 집 애기. 자자자, 너 출연이야, 출연. 아이고, 어쩜 좋아. 우리 집에 오면 큰 아가가 있어요. 놀래지 마세요. 자, 크리스티 뷰티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 소개 안 해도 다 알죠? 탱탱볼 연지곤지. 왠지 아세요? 그 연지곤지가 지난 겨울에 내내 우리 이화랜드에서 모두 다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자 포트가, 종자 아니에요. 7.5cm예요. 아우, 내가, 하나 구하지. 무겁잖아요? 탱탱볼 연지곤지라고만 하세요. 연지곤지 만 원. 우리 농장 사장님이 탱탱볼이라고 써준 게 나도 그대로 갈라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제가 그, 원종 백야 판매했잖아요. 5만원, 5만원, 5만원 팔았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원종 백야. 아이고, 얘는 백야 얼마래요? 아유, 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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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7.5cm 포트인데 많이 굳혀져 있죠. 7.5cm 포트인데 많이 굳혀져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원종 백야. 자, 원종 백야. 그렇게 볼게. 자, 원종 백야. 아유,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샴페인, 핑크, 아유, 땡땡땡땡땡. 원종 백야. 만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요. 본래로, 이렇게 제가 겨울 두 번? 세번 정도 난 아이. 언제 샀어요? 19년. 어머, 그래. 제 생일날, 그때 당시에 제가 딱이 아이를 4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요만한 아이, 4만 5천 원. 지금 얼마예요? 만 원. 내가, 그리고 저는 진짜 이런 거죠. 블랙 라인 중에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쁠 수가. 자. 아유,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볼라래 가격 만 원이요. 그러면 제가 10년 차 매니아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3월 지나면 이제 5년 차. 이제 만 4년이 지나가는 중이죠.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4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요만, 요보다 작았나? 이렇게, 그죠? 볼라래 가격 만 원. 그리고 저기 한 번만 갔다가 갈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자, 짜잔, 천천히, 천천히. 아유, 짜자잔, 짠짠짠짠. 왜냐면 제가 여기,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얼마나 학수고대에서 기다렸던 아이. 레노필럼 쿠타투쿰. 그냥 레노라고 하셔요, 레노. 이름은 정확히 써드립니다. 얘가 로제 하나짜리 있잖아요. 지금 현재 로제 3개 정도 보이잖아요. 얼마나 비쌌냐면, 로제 하나짜리 작은 사이즈 정도가 5만원대에서 가격을 1년 이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화동에 있을 때 우리 집 앞에서 얘를 농사를 지어서
싸게 좀 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싸게 좀 달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아유, 세상에, 10,000원. 3두 정도 되는 아이. 최소한 3두 이상 되는 아이가 10,000원이에요. 내가 기다렸다니까, 가격 떨어질 때까지. 참, 나도 나빠요. 비쌀 때 팔지. 그 개화동 사장님? 아유, 내가 이거 10,000원이야. 왜 그렇게 싸게 팔수 있냐면, 내가 그 5만 원짜리를 10개만 사잖아요. 1년만 있으면 100개까지는 만듭니다. 그쵸? 그쵸? 이게 그래서 가격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한없이 5만 원을 유지하지는 않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어느 누군가가 종자를 100개 사서 10,000개까지 늘리는 거죠. 1년 안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구독자님들, 정말로 제말 듣고 한 번만 키워보세요. 자연군생도 어마무시하게 잘 나옵니다. 하나 떼서 보험 들어서 키우셔도 되고, 그 아이를 또다시 적심해도 됩니다. 레노필름 쿠타투쿰. 이름 어렵죠? 레노필름까지만 써요. 레노필름. 그냥 레노라고만 써요. 레노마? 레노마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름 바꾸면 안 되고, 이름표는 정확히 써드릴게요. 자, 레노. 어머, 세상에, 봐봐. 내가 이 볼라래? 얘는 또 볼레로라. 얼마나 이쁜지 내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한 100개 줘봐.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이, 그렇게는 없어. 아이, 종류별로 조금씩 팔아야지. 뭐, 한 품으로 100개 팔아. 나한테 그랬어요. 볼라래죠? 얘는 또 볼라래. 볼라래. 아까 했잖아요. 했잖아요. 아유, 이뻐라. 볼라래. 만 원이면 득템이에요. 제가 최소한 생각할 때 득템이고, 요 아이 하나 보고 갈게요. 아유, 세상에. 이런 화분 좀 팔지. 자. 얘요, 레드콘이에요, 레드콘. 요 정도만 해도 4, 5만 원 했던 아이, 지금은 가격이 정말로 많이 내려왔어요. 요거 만 원이요. 아, 만 원이요, 만 원, 만 원. 15,000원, 아유,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 중요한 거, 레드콘 만 원입니다. 레드콘 만 원이에요. 자, 어지러운 게 제가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레드콘 만 원이에요, 만 원. 그리고, 제가 여기 잠시만 갔다가 다시 갈게요. 여기, 우리, 아까, 피치민트? 피치민트, 했잖아요. 요 아이, 제가 만든 아이잖아요. 한 번만 봐줘봐. 자, 요런 아이, 우리가, 9월 1일자로 판매해서 적심했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25,000원, 25,000원. 이 아이가 핑크핑크해지는 그날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로제시 몇 개요? 그러니까 적심하. 아유, 세상에. 적심합니다. 적심합니다. 자, 실루엣 가격 25,000원. 스파이시 가격 25,000원. 로제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셀수 없어요. 로제도, 어머, 예, 이쁜, 굳혀지면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어떻게 굳혀지냐면, 아직은 그렇게 안 굳혀졌네요. 이렇게. 스파이시 예술이에요. 지금 현재 이 정도 나오는 아이가 시중에서는 약 3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는 왜 25,000원에 파냐면 제가 만들었잖아요. 구독자님 같이 만들었죠? 어머, 그래, 이렇게 많이 나왔어? 잘했네, 아주 잘했네. 자, 어머, 저 아이 괜히 갔어. 어차피 다음 영상에 찍으려고 내가 준비 다 했는데. 자, 그다음에 요 아이 아까 갔지요? 볼라래. 볼라래였죠? 자, 그다음에 얘는 없어요. 자, 라즈베리 아이스. 이 라즈베리 아이스도 매니아층에서는 너 라즈 있어? 나도 있는데 넌 없니? 이래 품목. 예전에는 머리 하나에 몇만 원씩 하고 몇십만 원씩. 지난번에 수아베 오렌스요? 40만 원 했던 애예요. 어머, 그래요? 수아베 오렌스 얼마예요? 한 포트 5천 원? 아유, 진짜. 라즈베리 아이스도 만만치 않게 단가가 나갔던 아이. 자, 그다음에 이북금요? 아, 이 아이 내가 적심했잖아요. 아유, 주성이 봐. 얘 이북금군생. 가격은 14.5cm 포트인데 2만 원. 괜찮지요?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아요. 잠깐만요. 얘요? 얘는 수량이요. 다음번에 가게요. 홍등 2만 원짜리 할인하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요. 수량이 많지 않아요. 아, 나 홍등 만 원짜리가 이렇게 좋아?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님, 자, 지난번 수량이 거의 없어요. 스텔라 만 원짜리가 이렇게 좋아? 우리 그때 얼마에 샀어요? 이거 25,000원. 아유, 자, 그다음에 이 아이, 블랙 위치입니다.
아까 그 볼날의 크기하고 비교하면, 어유 세상에. 자, 볼날에는 자, 7.5포트예요. 아, 엉아네, 엉아. 완전 끊엉아죠, 끊엉아. 자, 블랙위치인데 한 번만, 자, 짠짠짠짠짠짠짠. 블랙위치요. 이렇게 멋지죠, 멋지죠, 멋지죠? 이런 아이가 오롯이 대품, 중품 이상으로 컸을 때 얼마나 멋지겠어요? 안 좋아해요, 블랙? 어머, 그리러. 그러면 화이트 아가 크리스티 뷰티 구매하셔요. 라즈베리. 아, 피치민트 참 멋지네. 아까 했죠? 군색? 자, 얘는 블랙이치 15,000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요? 아유, 좀 참고 있어. 아유, 나도 내 나이 대봐. 어머, 내 나이 대봐요. 막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래요. 짜자잔 짠짠짠. 얘가 블랙위치예요. 중품 이상으로 한 번만 키워보세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아유, 그만 가야지 되는데. 자, 지난번에 소인재금은 배송이 어렵다고요? 그런 소리가 어딨어. 자, 그저 소인재금 가격 10,000원. 아유, 참 멋지다. 자, 그 다음에 얘예요. 핑크 블러썸. 얼마나 멋지예요. 얼마나 멋져요. 완전히 굳었죠? 굳혀졌죠? 아이고, 엽성을 보고 받았을 때 봐봐요. 핑크 블러썸 15,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하나를 영상에 멋지게 돌리고 돌리고 한번 해볼게요. 아유, 진짜 이쁘다. 새색시 같죠? 핑크핑크? 꽃이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바닐라비스라고 하는 다육인데, 얼마나 묵었냐면 4년 넘게 묵혔어요. 바닐라비스. 자, 바닐라비스. 자, 그러면 얘는 자연군생이라네요. 자, 자연군생인데, 어떻게, 아이고, 꽃대 좀 봐. 꽃대 안 꺾을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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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유, 이봐, 이봐, 이봐. 자연군생은 저도 바닐라비스가 작은 사이즈 종자포트에 있는데, 적심하려고 하거든요. 적심군생이 많지 자연군생 이렇게 자연자구는 많지 않습니다. 예, 돈이 비싸면 말도 안 해. 바닐라비스 10,000원이요. 아, 10,000원이 괜찮네. 어휴, 세상에 이러니까. 12cm 포트이긴 하나 자연군생이. 어이구, 이봐, 이봐, 이봐. 야는 꽃대냐고 아니냐고 묻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죠? 꽃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바닐라비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얘예요. 지난번에 황홀한 연꽃 내거 대품 왕대품 초대용품 보고 놀라셨죠? 어느 분이 까무라졌다고? 아유 세상에 119 불렀어요? 아 그것까진 아니라고? 황홀한 연꽃 6,000원이 정말 황홀한 연꽃도 조금 키웠다가 굳혀보세요. 이런 군생이 어디서 있어? 포트가 빨간색인데 왜 비싸냐고요? 품종마다 빨간색 포트가 비싼 것도 있어요. 농사짓기 편해서 쓰는 포트 용기예요. 자, 황홀한 연꽃 6,000원. 그 다음에 얘요. 아우, 세상에. 얘요. 이 천호엽 병경은 우리 매니아님들이 많이 사요. 왜요? 귀한 종자 나왔다. 요새 보기 드물고 꼭 사고 싶은데 수영이 얼마나 멋진지 아냐. 천우엽 변경이요? 돈이라도 비싸면 내가 말도 안 해. 10,000원, 10,000원. 천우엽 변경 10,000원. 자, 천우엽 변경 10,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임영웅. 자, 구독자님들 9월 1일 날 적심했던 아이 온슬로우. 색깔이 안 났다고요? 내가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럴 때 흙을 털어서 새 흙으로 옮겨가면 색상도 빨리 나고 이제 굳히기로 들어가죠. 지금은 키우느라고 물이 들지 않습니다. 온슬로우 얘예요. 17cm 포트는 가격 6만 원. 17cm 포트는 6만 원이에요. 와, 비싸.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와랜드, 예, 해눈졌습니다. 해눈졌습니다. 이와랜드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구독자님들, 아, 이 아이요? 아이고, 퓨베센스. 포기나는 맛이라니까. 퓨베센스, 그네 개가 얼마예요? 네 개가? 네 개가 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이와랜드였고, 이와랜드에서 소문 듣고 찾아와서 흙? 사가시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을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우개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욱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욱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욱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욱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